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죠. 연착륙 기대감에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이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이 사실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장중 내내 밀리다가 정말 장 막판에 바로 꺾어 올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을 가지고 잘 올랐다라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지금 모건스탠리 쪽에서 나온 얘기가 2019년도처럼 랠리를 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뭐 잘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장 초반에 시장의 기대감을 좀 주긴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8월 달은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19년도 연말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19년도 연말은 폭락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그런 이벤트였고 지금 달라스 연준에서 제조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20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침체 국면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 쪽도 지금 마이너스 4.8이라서 안 좋은 상황이고 원유 쪽은 좀 다르죠. 원유 쪽은 지금 오클라호마에 있는 쿠싱 굉장히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원유 저장 탱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유 재고가 290만 배럴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유가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비관론자들이 다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감산도 8월 달에는 330만 배럴이나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이제 수요 전망 자체를 한 50만 배럴 이상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원유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내일 화이자하고 머크 제약주들 발표하고요. 반도체 기업 AMD하고 이제 정유사 BP 발표하는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캐터필러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우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SM 구매관리자 지수가 살짝 오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여전히 침체 국면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8월달에 좀 조심해야 되는 장이다. 조금 쉬어가면 좋겠다라는 장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제가 8월달에는 약간 바벨 전략을 통해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오늘도 이제 지난밤에 인공지능 중소형주 오르는 거 보셨을 텐데 그런 쪽으로 좀 섞어서 한번 전략을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날아다니는 택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관련 기업이 간밤에 크게 급등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아차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드리고요. 다른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팔란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팔란티어는 이제 정부에서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얘기했던 로쿠가 거의 $95 하루 만에 돌파해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젠 레스토랑이라고 있습니다. 자,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도에서 젠 레스토랑 검색해가지고 가가지고 밥을 드십시오. 그 회사의 매출을 빨리빨리 올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국 바베큐를 주 메뉴로 하는 바로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가실 때마다 뭐 전 세계 막 있고 미국에 다양하게 이렇게 주에 다양한 주에 걸쳐 가지고 있습니다. 뭐 뉴욕, 캘리포니아 가지고 다 있으니까 가서 꼭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돈 내고 먹는 바 기회면 캘리포니아 가시면은 이제 젠 레스토랑 찾아 가지고 거기에서 비와 바베큐 해 가지고 고기가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28일 날 지금 IPO를 해서 상장을 해 가지고 거래를 시작하고 있어요. 35달러 시작했는데 지금 50달러대 올라서면서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중국 애들, 중국 기업들 이렇게 미국에 상장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그런 거 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JB 헌트 트랜스포트라는 그 회사하고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요게 이제 수소 연료 트럭하고 일반 전기 트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어쩌면 배송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ODT 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지난번에 한번 특집으로 다뤄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대형주들 가다가 그 다음에 어도비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이제 시장이 폭발하는 지점에서는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IPO 쪽에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어이 오디트 테크라는 회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한 50% 이상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며칠 만에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 얘기를 할 때 이제 IPO까지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를 갈 거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산업이 돕니다. 산업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단순히 이제 컴퓨터 부품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드론 이런 쪽으로 돌 거기 때문에 그쪽을 미리 선점하시면은 꽤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파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학자금 대출.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애들 학자금 대출 다 까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1만 불, 2만 불 정도 다 없애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불법이다 하고 이제 막아버렸죠.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무부에서 알아서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재무부에서 우리가 자체 자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규모는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파이 같은 회사들이 좀 더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도비가 최근에 굉장히 잘 상승하고 있어요. 주가가 60% 이상 올라왔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앞으로 주가가 25%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도비가 지난밤에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날아다니는 택시가 곧 볼 수 있다라고 하죠. 간밤에 33%나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아처 에비에이션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비교 차트 하나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아처 에비에이션하고 릴리움이라는 회사가 있고 잡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잡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히트를 쳐서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종목들이 올해 초반부터 해가지고 두세 배가 다 뛰어올랐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매여 있을 때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간간히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제 아처가 33%나 올라온 게 뭐냐면은 이제 공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 대에 한 1억 4천만 달러 정도 하는데 이걸 이제 몇 대, 여섯 대까지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최대한 100마일 정도 가는데 사실 기능 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2025년도쯤 돼야지 완제품이 돼가지고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려면은 좀 기간이 걸린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전체적인 산업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정부 측에서는 2028년도 돼야지 이게 이제 택시가 날아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처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공군에 넘기면 공군에서는 25년도부터 이제 그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테마가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어도비라든가 이런 종목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이제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IPO도 종목이 나왔고 그러면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드론 이쪽 산업을 조금 더 잘 지켜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쪽 산업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출이 없습니다. 전기차 초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목표가가 한 8달러 중반, 지금 현재가보다도 2달러 이상 높죠. 그리고 최고가는 12달러까지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게 측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매출이 언제부터 똑바로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차트 보시면은 지금 가파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성 굉장히 큽니다.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적으로라도 내려가는 그 차트가 캔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달러 아래로 순간 급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리스크가 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포트폴리오의 20% 안쪽으로만 매매를 하는 종목입니다. 20주선, 50주선, 이평선이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뒤엉키면서 골드크로스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그때부터 안정된 상승을 보일 거고 그러려면은 이게 장기 차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 가을 넘어가면서 이제 좀 매수 구간을 잘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펀더멘탈이 아니라 투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했다라고 분석을 해줘야 되고요. 다만 매물대의 부담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 매물대가 지금 아래쪽에 4달러 선이 있는데 이게 5달러 구간으로 올라와야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되게 흐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매는 아래쪽에 4달러 50센트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짧게는 9달러 50, 장기적으로는 16달러까지도 우리가 크게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비행 택시 기업 아처 에비에이션이었습니다. 매수가 5달러, 목표가 9.5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